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편지가 4장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길죠. 그 얘기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스타일은 군더더기가 그렇게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장황하거나 약간 감정적인 기질은 있죠. 욱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군더더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필로그가 긴 것은 사역이 많이 쌓였다, 사역의 시간들이 많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동역자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중요하게 남지는 않는 것이 동역자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 기질로 결정해버리면 동역자는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 성지순례 때 그 가이드를 했던 분이 말끝마다 바울은 까칠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당시부터 내려오는 그림이 베드로와 워낙 대조적이기도 하고 그가 약간 학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에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서 찾으면 바울사도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까칠하고 그런 모습은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스스로 지성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제가 보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약간 육신적인 DNA에서 좀 똑똑하거나 학구적인 그런 모습은 있는지 모르지만 헬레니즘 영향 또 유대교 랍비 문화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학구적이었습니다. 조금 성취하려면 요즘 같은 무슨 다른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특출하다고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요 전부 다 말을 잘하고요. 그때는 학문적인 기본 필수로서 수사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구사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복잡하잖아요. 이름도 세 개씩 붙어 있고 그리고 모든 데다가 뭐 우스 우스 이스 이런 게 붙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특출하거나 지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논리적이고 논쟁적인 어쩔 수 없이 논리적인 어쩔 수 없이 논쟁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가장 간명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복음과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에 따라서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또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면서 했던 복음의 살아있는 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역자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의 일에서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고 그리고 함께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쓰는 거죠. 책을 쓰는 사람들도 되게 이제 인사말에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된 뭐,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에게 뭐, 감사를 보냅니다. 뭐, 가족에게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에게 뭐, 편집을 보신 분들에게 그런데 보통 두 줄을 넘지 않아요. 그 얘기가 길면 마치 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서문을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쓰고 마지막에 아주 짤막하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수고는 상당히 미미하게 거기에 비해서 바울사도는 네 장짜리 편지를 쓰면서 한 장의 대부분을 동역자들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공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치사, 이 사람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 알았습니까? 그런 공치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일적인 동역자 관계에 그런 열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룬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인간관계에 능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쫓아냈던 바나바의 생지를 막아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설 만큼 마가를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원칙주의자인데 인간관계를 우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의 목숨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의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집념과 카리스마 이것이 동역자 관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오지랖 보고 그의 인간적인 품을 보고 또 자기하고 맞는 성격적 코드를 보고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저라도. 과연 우리가 같은 DNA를 받았느냐,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우리에게 같은 복음이 있느냐, 같은 삶의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계모임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선택한 동아리에 우리가 같은 멤버십은 아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동역자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동역자가 지겨워지면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줄과 날줄 또 손과 발처럼 퍼즐의 조각처럼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퍼즐이 N극과 N극처럼 S극과 X극처럼 서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고 그림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매 서신서마다
함께한 이들 또 이 편지를 전하고 기록하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다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 빠졌나 누구 빠졌나 그런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거기에다가 동역자들의 이름을 넣는데 보면은 비중에 따라서 적혀져 있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처럼 예, 믿음의 아들 디모데처럼 한 사람에게 대상으로 전해서 쓴 편지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싸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에게만 이름 붙여서 편지 보내고 나중에 성경이 될 거 알고나 있는 거야? 예, 뭐 그렇게 아주 편애가 쩔어요.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 오늘 말씀에서도 동역자들의 이름은 그렇게 우선순위대로 비중 있는 대로 적혀져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18절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비유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복음의 길에서 동역자 되었던 사람들, 이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2차 전도여행의 막바지입니다. 그때는 이미 복음이 많이 달려갔을 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길에 쓰임받았던 그 주옥같은 이름들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열거하고 있고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이고 그만큼 이 복음의 길이 많이 달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무엇이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묵상집, 여러분의 간증집, 또 여러분이 행한 일, 여러분의 발자취가 아니라 동역자들의 기록이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좋았다 싫어진 사람들 목록만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바울 사도는 이 사정을 알려주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거나 섭섭한 게 있거나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종종 우리가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성도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뭔가 섭섭한 게 있나 목사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뭐 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저런 것은 쿨하게 넘어가고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역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앓는 소리 우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형편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것,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역적인 것입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보통 사역자들 중에서도 또 메가처치나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보니까 되게 신비주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적이 묘연하고요. 예. 내가 간 길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만나기도 어렵고
핸드폰 번호도 알리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직접 통화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다 좋은데 적어도 바울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행적을 다 드러냅니다. 원수들이 추적해서 찾아낼 만큼 다 드러냅니다. 편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편지 받고 울었고 섭섭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디모데를 또 보냈고 디도를 보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울다가 화가 났다가 울을 때는 그들의 회개의 모습에 울었고 화가 난 것은 그 중에 분탕질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그 얘기가 생생하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마치 이 서신서들이 잘 짜여지고 다듬어진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도서관에서는 오래 앉아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적인 편지도 안 써본 사람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갇힌 자 된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갇힌 알이 있다고. 근데 함께 갇혔다는 말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말을 왜 써요? 그랬더니 상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쓰세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여 있다는 말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의 몸이 된 나 이충만 목사는 뭐 그렇게 써요? 그런 수사화를 왜 씁니까 도대체? 바울사도는 읽어보세요.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과 마음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들을 그렇게 형식적인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말씀 잘못 읽기예요. 생생하게 숨을 쉬고 한숨을 쉬고 숨이 가빠하는 그들의 호흡이 여기 다 느껴지는 거죠. 두기고는 사정을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들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메신저로도 생각했지만 부형같이 생각.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사도를 복음의 사람들을 부형처럼 생각했고 또 형제처럼 생각해서 그 사정을 서로 헤아리고 알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동역자의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을 갔다 오고 출장을 갔다 오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와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뭐 순이든지 사역팀이든지 누가 좀 아팠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갔다 왔고 그런데 냉랭하고 아무것도 그리고 그냥 큐티만 탁탁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건 동역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는 행간으로 읽어라. 그게 아니라 행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따뜻하게 자기의 것을 쉐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쓰면 아 저런 게 있나? 저렇게 쓰면 이렇게 있나? 이건 불행한 공동체예요. 저희는 행간을 읽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저는 그냥 액면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도 성경도 성경의 사람들도 그대로예요. 학자들은 자꾸 뒤에서 행간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숨어있다 숨어있다. 그리스도의 비밀 외에는 숨어있는 게 없어요. 바울은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고 복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아주 단순 직설형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주님의 비밀 외에는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들, 빌라도 이거 복잡해요. 바리새인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왜 단순하냐?
마음의 결정이 언제나 단순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되느냐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법이 분명하고 단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표면에다가 다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다가 구중심처에다가 다 갖춰놓고 감춰놓고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힙부였고, C.S. 루이스는 그걸 지옥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면 커뮤니케이션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투명하지 않고 뿌옇고 안개처럼, 안개 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운 겨울날 영하 한 15도 되면요, 모든 것이 명징해집니다. 뚜렷해져요. 옷을 벗은 나목도 분명하고 모든 것은 뚜렷한 거예요. 한 여름날에 정말 정말 밝은 그런 화려한 빛 아래서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은혜의 빛은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어설프게 적당한 말로 덮거나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위로가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줄 때 그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있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항상 판을 깨는 듯이 말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굽어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고 조금 뭔가 너무나 단도직입적이고 당돌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무례한 것하고는 다르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상황과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이건 좋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가끔 무시하는 듯이 가르치는 듯이 해서 기분이 조금 상할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소심해서 그런 거고요. 물론 못 됐을 때도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객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저는 독일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행간을 읽을 필요가 별로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삶의 문화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사정을 알려줬다는 것은 그 복잡한 뒷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사정을 알려준 거예요. 그는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주님 안에서 함께 종과 사환으로 바울사도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높임말로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높임말이죠. 주님의 종이니까 옆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굳은 일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굳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름 걸어놓고 나중에 수표받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는 전과를 보고받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그리고 겨울이 오는데 춥지는 않은지, 또 감옥에 있는데 억바라지는 않은지, 그죠? 사식은 좀 누가 넣어드리는지, 그런 일에 애를 태우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입니다. 무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많은 애정을 서로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복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얘기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열거된 사람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9절에는 형제 오네시모가 있고요. 10절에는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마가, 11절에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12절에는 에바브라, 그리고 14절에는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키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 적어도 4명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죠? 오네시모. 그런 노예였다가 주인집에서 뭔가 사고치고 들고 튄 사람이죠. 뭐를 들고 튀었는지는 몰라요. 뭐 들고 튀었겠어요? 돈 될 거를 들고 튀었겠죠. 그런데 들고 튀었다가 튀어간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아주 굉장히 극적인, 뭐 그건 일부러 극적인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늘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얘기도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면주자루에 뭐 개똥 이런 이름 붙어있던 홍삼장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쭉 복음 보고, 예, 그 서러운 처지에 그 복음을 객지의 여관에서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그 복음에 걸게 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에 이름을 올릴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망친 노예, 전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뭔가 과거에 뭐가 좀 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연좌제가 없어요. 이전에 뭐 했든지, 아버지가 어디든지, 뭐 부역을 했네, 아니면 일제시대 때 뭐를 했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연좌제는 아니죠. 복음에는 연좌제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삶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거의 은원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세탁하고, 신분 세탁하고 파렴치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앞에서 그러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뭔가를 실수를 했다면요, 아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뭔가를 잘못을 했다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새로운 이제 삶을 살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되어 있으면 가는 곳마다 들춰내가지고 어디 땅끝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한 그게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오네시모, 아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 저 사람 주변에는 늘 저런 사람들밖에 없어. 집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그 유학생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오셔서 말씀 전한 목사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청년 시절까지 손버릇이 안 좋았던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잘못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습관 같은 것은요 오래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건데 손버릇이 안 좋아서 친척들이 자기가 가면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아, 저 손버릇 안 좋은 애가 또 오는구나.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가지?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연약함이 무슨 알레르기가 있다는 연약함, 뭐 멋진 연약함, 뭐 아토피 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손버릇이 안 좋고 관계가 나쁘고 남에게 피해를, 의도적인 피해를 입혔던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오네시모는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들고 튄.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문제가 있는 사람, 바나바의 생진을 마가죠. 그 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2차 전도행에 앞서서 1차 전도행에서의 전과를 통해서 볼 때 바울사도의 평점에서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2차 전도행에는 갈 수 없다. 그는 마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함 받는 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역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사역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100번 실패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또 잘 섬기고 포기하지 않는 건 중요한데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 리고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아예 하지 않는다. 저분이 교회가 좀 커서 교만해졌나, 너무 거침없이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는 결국은 원망을 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걸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직분과 사역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관계와 정 때문에, 정 혹은 그러한 친분적인 배려 때문에 혹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리가 사람을 만들 거다라는 것, 사역이 저 사람을 성장시킬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결국은 사역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고요, 바나바와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성질을 이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의 사람의 편에 섭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증언하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그때 바나바와 싸웠던 것이 미안해서 바나바가 언제선가 이걸 보면 위로를 받겠지 하고 정치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마가가 필요해서 데려왔고 그리고 마가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빛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까지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은혜까지는 됩니다. 세 번째 은혜가 필요한 정도가 되면요, 우리는 거의 절반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두 번째 받고서도 뭔가가 속이 꼬여 있다면 그것은 구제 불능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예. 제가 20여 년 복음 전하고 타락한다면 구제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할례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예요.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라고 얘기하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 아니에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래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런데 할례파를 받아요? 그러니까 또 학자들은 뭐예요? 논리만을 중요하게 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예, 할례를 주게 한 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갈라디아에 갈라디아서 쓴 바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을 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안 해봐서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논리만 갖고 따지고 드는 건데, 그래서 할례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누구가 대신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그룹인가가 쓴 거지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만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 때문이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였던,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그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 시조인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물결이 치는 대로,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갇힌 바 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가 가진 얼마나 목적지향적인 삶을, 얼마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도로 하는 예수가 할례파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할례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할례를 받고, 물론 바울도 받았죠. 그러나 지금 고집하지 않죠. 그런데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니들은 나하고 스탠스가 달라, 포지션이 달라, 니들 복음 우파야, 좌우 우우 우파야, 아니면 우우 좌좌 좌파야 를 가지고 니들하고 말 섞기 싫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얘기하면 14절의 대마, 이 대마가 그 대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로 갔던 대마,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의사 누가와 같이 묶어서 페어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와는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동행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아마도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그죠? 의사 누가와 동행하고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까지 의사 누가와 동행했습니다. 의사로 바울사도 옆에 있으니까 잔소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잔소리. 그러니까 바울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 쟤 좀 어디 저기 무이천 좀 보내. 그랬을 것 같지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눈바도 나오고 여러 명이 또 나오는데, 아키뽀도 나오고, 그러나 적어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전력계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 마가, 대마, 정죄하다시피 했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역자로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러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문제 있었던 사람들 말이죠. 과거에 뭐 대마초 피우다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간증하는 연예인같이 뭐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변화됐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신실한, 그냥 그대로 신실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예, 그런 엘리트 그리스도인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 뭐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꼭 연약하거나 뭔가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가서 막 하고, 좀 잘하는 사람에게는 냉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별로 옳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뒤에 서는 사람도 있고 꼭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힘들게 살아요? 멋지고 화려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보면은 박수가 치고 싶어요.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대신 다 하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는 감정이입을 하죠. 앞에서 그렇게 잘하면 설교를 잘하든지 찬양을 잘하든지 그러면 내가 잠깐 빙의를 해가지고 가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 떠! 깜짝이야. 얼마나 좋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박탈당한 사람들, 또 가로막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이런 조화가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네, 이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는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인 예배와 집회를 하는데 미디어를 잘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나라의 그 빛나는 지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할에 서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하지 않을 것이지만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긍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필요 없이 낮추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처해 있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종종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는데 그건 짐짓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낮으니까 낮은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전자감 없이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저의 좌표와 또 삶의 목적에 대해 항상 분명하게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역하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전선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 교회를 지나간 뭐 주재원으로 그랬든지 뭘로 그랬든지 신분이 어떠했든지 우리 교회를 지나간 분들 25주년을 맞으면서 디아스포라의 별을 달아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고 함께 사역하고 여기에서 양육받고 또 간증이 있는 분들에게 별을 달아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올드 멤버들이 변함없이 신실한 것을 보면 저는 거의 기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하고 한 20여 년 말씀을 들으면서 지겨워서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든지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내가 갈 일도 없어요. 20여 년을 한결같이 태어나서 목사님은 저 혼자인 줄 알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있고 저하고 같이 농구하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그러나 처음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종종 속으로 생각하고 고백할 때도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기억을 하고 감사할 거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감사할 거라. 저는 글쎄요 감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잊지 않을 거다. 네. 잊지 말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거죠. 복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네. 천국의 동역자들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번 유초청 전도 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제 앞에서 기도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하는데 여러분 혼자 있지 않고 주변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알곡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군대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사역자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어떨 때 순찬양 같은데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저기 그냥 그것들을 하나 딱 되면 바로 독립되고 자립된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찬양 인도자도 반주자도 그리고 거기에서 다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주님의 가족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외롭지 않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네트워크 시키고 또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가 또 주의 말씀이 달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